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2021년 2월 16일자 재입고 제품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떤 제품이 입고가 되었는지 고객에게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신제품도 들어와 있고 한데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입고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다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제품이 입고가 되었냐. 그 첫 번째로 입고가 된 제품은 이제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99HL 생각대. 근데 이게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르스밴누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호르스밴누 QZ SD 999HL 뉴 항공 샷직 촬영 삼각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그런 999HL이랑 좀 차원이 다른 사용자의 편의를 훨씬 더 많이 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예전 제품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여러분께 확실하게 어떻게 좋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먼저 첫 번째로 입고가 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9HL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하나 더 입고가 되었습니다. 호르스밴 EX25R 999HL 삼각대 확장 마운트 브라켓도 같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같이 할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 촬영을 할 때 이제 이 999HL과 호환이 되는 제품들을 여러분께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제품들 몰아서 같이 찍을 거니까 그 편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호르스밴 A90 핫슈 스마트폰 거치 삼각대 홀더도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거 드론 입고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다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기존에 이제 호르스밴 거 2537H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플레이트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2537H 전용 플레이트도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플레이트를 분실을 하셨거나 아니면 플레이트가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QZ-SD Q1662 저비식 스탠딩 모노포드 스탠드 이 제품도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모노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하단부 연결부가 동일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이제 이용해서 스탠딩 모노포드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품절됐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르스밴누 TM4LN 미러리스 스마트폰 스마트 삼각대도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4LN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원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참 좋게 나와서 그걸 참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LN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벼운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딱 좋은 그런 삼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뭉탱이로 다 빠져버려가지고 다시 재입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호르스밴누 TM2537H 항공샷직 촬영 버티컬 삼각대도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이 다 삼각대용으로 많이 왔는데 삼각대가 요즘 부쩍 많이 보세요. 많이 반응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일반적인 삼각대 기능을 하면서 수직 촬영하는 삼각대를 또 많이 선호도 하시고 그래서 999HL 같은 경우는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2021년 2월 16일자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촬영을 안 한 부분들이 있으면 촬영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이 제품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